자, 무대 앞쪽으로, 네, 앞에 이륙표가 있습니다. 이륙표가 있습니다. 앞에 앉아 주시겠습니다. 자, 드라마 대가분들, 여덟 시 최정상을 내려간 한 남자가 은퇴된 진실 속에서 찾아내고 이를 파헤치면서 우리가 만들게 됩니다. 차달관역에 이승기 씨 오셨습니다. 오, 네. 네, 다음 고혜리 역의 배수진 씨 오셨고요. 오,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기통 역의 신성록 씨 오셨습니다. 네, 다음 제시카리 역의 문정희 씨 오셨고요. 자, 다음은 앞서 배우분들이 오실 때마다 열렬하게 정말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공화순 역에, 자, 한 번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우분들 모두 이제 자리에 착석을 하셨고요. 한 분 한 분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스턴트맨 출신의 차달권 역을 맡았습니다. 이승기 씨, 가운데로 나와주시죠. 극중에서 멋진 액션을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서 그 액션 맛보기로 좌측부터 한번 총인 총선을 보이잖아 액션 한번 좌측부터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그리고 좌측에도 이렇게 좌측에도 네. 좌측에도 똑같이 한번 오십니다. 그렇죠. 네. 네, 가운데 다시 한번 그리고 오른쪽에도 네 오른쪽에도 카메라 있으니까요. 오른쪽에 똑같이 한번 포즈 한번 보여주시죠. 아, 멋있어요. 좋아요. 예, 자 가운데 서 주시고요. 자, 저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승기 씨가 출연해서 승기를 잡았다. 그래, 승기 씨, 우리 승기 잡을 테니까 파이팅! 승기 씨, 하나, 둘, 셋! 자, 조금 더 가서 한번 가시죠. 두 손으로, 양손으로. 하나, 둘, 셋! 앉자! 네, 제가 본 뒤에 실한 네, 힘메이커시죠. 감사합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네, 다음 또 모시겠습니다. 국정원 블랙요원 오혜리 역을 맡았습니다. 배수진 씨, 가운데로 나와주시죠. 네, 소재는 똑같이 좌측부터 이제 블랙요원이니까 총소 역시. 네. 자, 남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가운데도 똑같이.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가운데 서주시고. 자, 배수진 씨가 출연해서 저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신을 만났다. 네, 가운데 보시고, 네, 수지 씨만의 매력적인 포즈. 이렇게 하나, 둘, 셋. 깜짝이야. 자, 더 이상의 포즈는, 네, 없죠. 아주 멋진 포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손 한 번만 살짝 흔들어 주시고 들어가시죠. 네. 살짝만 들어 주시고요.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무대, 잠깐만요. 자리를 착색해 주시고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뭐 우리 드라마 별그대 리턴 성우의 품격까지 흥행작에 다 출연하셨죠. 극중 국정원 감찰팀장 김태용 역을 맡았습니다. 신성록 씨 나와주시죠. 자, 우리 총선도 통과했죠. 아무래도 관록 있는 팀장님이시니까 관록 있는 포즈로 한번 좌측부터 총을 한번 써주시죠. 네, 쑥스러우니까. 아, 예. 관록이 넘쳐납니다. 네. 쑥스럽지만 백발백중. 흥행을 향한 백발백중. 좋아요. 네. 짠 것처럼. 자, 네. 두 총을 한번 동시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총을 하나, 둘, 셋. 이야.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 신성록 씨만의 대박을 바라는 포즈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잘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작전 타임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바로 보시겠습니다. 극중 조연 마크사 아시아 담당 사장 제시카 리역을 연기합니다. 문정희 씨 나와주시죠. 네, 이제까지 보았던 연기와는 사뭇 다른 파무파탈 연기를 보일 텐데요. 좌측부터, 네, 파무파탈. 이 자리를, 네, 외전적으로, 네, 치명적인 미력. 그래요. 네, 괜찮아요. 한 번 더 살짝. 네, 내주시고, 네, 좋아요. 네, 손을 들고 손을 살짝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살짝.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운데 봐주시고 카리스마 한번. 네, 문정희 씨만의 그렇죠. 카리스마를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네, 깜찍한 거, 섹시한 거, 카리스마 넘치는 파이팅.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깐 들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분은 이렇게 극중 캐릭터가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고요. 고혜리의 절친입니다. 공화순 역의 황보라 씨. 네, 나오도록 나와주시고요. 자, 그래요. 네, 그리고 일단 손을 그렇게 자칫부터 한번 박수해야 돼. 저희들 가운데도. 가운데, 그리고 오른쪽에도 밝게. 자, 우리 보라 씨는 잘 아시다시피 연기에 관한 한 8색조나 다르셨는데요. 우리 보라 씨를 꼭 한 색깔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어떤 색깔일까요, 보라 씨? 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정답입니다. 야, 보라색답게 그러면 한번 예쁘게. 아, 포즈, 마지막 포즈 하셔야죠. 가운데 봐주시고, 마지막. 포즈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 둘, 셋, 포즈! 이야. 네, 역시 황보라 씨 무대를 달구고 돌아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커플샷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 씨, 배수지 씨 나오시죠? 네, 이승기 씨, 배수지 씨. 자, 두 분은 차달건의 달, 그리고 고혜리의 해, 달과 해입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정말 극중에서 고군분투 해주시죠. 일단은 등을 맞대고, 왜냐면 서로의 존재를 몰랐을 때 등을 맞대고, 그렇죠. 등을 맞대고, 네, 앞에. 네, 아주 빛나는 빛을 밝히고 있고요. 자, 그래요. 아, 좋아요. 네, 멋있어요. 눈치 있습니다. 등전에서도. 자, 그리고 뒤돌아 서주시죠. 네, 그렇죠. 서로 이제 맞대고 봐주시면 됩니다. 맞대고 손을 맞대주시죠. 네, 손을 맞대는데, 요거는 시청자분들이 바라는 포즈. 앞을 봐주시죠. 시선은. 시선 앞쪽으로. 요건 시청자분들이 바라는 포즈. 네, 어우, 네, 마무리까지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주시고, 일단 수지 씨 남으시고, 승기 씨 들어주시고요. 자, 이제 국정원 요원 보시겠습니다. 신상록 씨, 네, 황보라 씨 나와주세요. 네, 신성국 씨가 가운데 서시면 어떠실까요? 제가요? 네. 아, 이때도 가운데 한번 서보시는 거죠. 예. 자, 이 기쁨을 담아서 그러면 살짝 한번 팔짱 한번 껴주시죠. 팔짱 한번 껴주시고, 손을 살짝 흔들어주시고. 네, 요거를, 그렇죠. 누구나 다 하는 포즈고, 이 정도 됐고. 자, 이제 앞을 보시고, 이제 국정원이에요. 네. 예, 국정원 포즈예요. 자, 카리스마 넘치는 포즈. 국정원 포즈. 네, 국정원 포즈. 하나, 둘, 셋. 형으로 좋습니다. 네. 자, 앞을 네, 고정을 하셔야 사진이 잘 예쁜 사진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그래요. 네, 국민들은 모두 잡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표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잠깐 두 분 들어와주시고요. 아, 세 분 들어와주시고요. 네, 다 들어와주시고. 자, 이승기 씨, 문정희 씨 나와주시죠. 두 분은 스토리로 굉장히 강하게 엮여있는데 여기서는 등만 일단 맞대보고 맞대겠습니다. 등 맞대 서주시죠. 네. 등 맞대고 서로 앞에 팔짱 껴주시고. 네, 멋지게. 네, 멋지게. 네. 자, 당당한 모습으로 앞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일단 문정희 씨 들어주시고요. 신성록 씨 나와주시죠. 네. 두 분은 과연 또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 역시 두 분은 일단 등은 맞대 서주시고요. 예, 등 맞대서 좋아요. 네, 그 포즈 좋습니다. 자, 지금 패션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 다시 하시겠어요? 네. 자, 시선 앞쪽으로 앞쪽 사진을 보면서. 네, 이 포즈로 그럼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포즈 2로 저희가 명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 분 이렇게 손을 살짝 한번 들어주시고. 네. 네, 잘하셨습니다. 두 분 들어주시고요. 자, 우리 미녀 삼총사 세 분 모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그러면 수지 씨가 가운데 서주시고요. 보라 씨하고 정희 씨가 양옆으로 서주시죠. 자, 여기서는 극중 캐릭터와는 상관없이 미녀 삼총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이 생각하는 가장 예쁜 포즈. 이때까지 내가 선보인 적이 없다. 그 포즈를 앞을 보시고 선보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깜찍하게. 자, 여기서 이제 세 분 계속, 예, 파트 갔으니까 이제 또 카리스마 한번 가겠습니다. 총을 쏘겠습니다.
남심을 자극해 됩니다. 하나, 둘, 셋, 쏘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쏘시고요. 자, 그럼 단체 컷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 씨가 저와 제일 반대편에 서주시고 그 옆에 수지 씨, 네, 수지 씨 그 옆에, 그 다음에 문정희 씨, 그리고 황보라 씨, 신성록 씨. 자, 저희 미녀 삼총사는 가운데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조금 더 붙어주시죠. 네, 붙어서 앞쪽으로 한 발만 나와주세요. 앞에 택사가 있죠? 붙어주시고, 자, 저희가 오늘 시청자들의 마음을 훔치기로 네, 작정을 했으니까 역시 총을 쏘면서 훔쳐보고 있습니다. 네, 앞을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쏘시죠. 네, 잘하셨습니다. 그대로 서 계시고요. 자, 윤식 감독님 아주 흐뭇하게 보셨는데요. 올라와서 같이 한번 쏴주시죠. 네, 시원하게 흥행을 바라는 마음에서. 네. 자, 우리 감독님은 어디 모시면 좋을까요? 네, 가운데로 모시겠습니다. 자, 감독님 방금 밑에 잘 보셨죠? 같이 쏘셔야 돼요. 죄송한데 멀쩡한 사진 하나. 아, 좋죠. 그것도 지금 제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감독이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부탁드릴 테니까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가운데 보시고 쏘시죠. 하나, 둘, 셋, 발사! 네, 발사 일단. 먼저 발사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발사!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승기 씨가 원하신 대로 제가 마지막에 부탁드리려고 했던 포즈인데요. 우리 파이팅을, 대청하셨던 파이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구본드 하면 다 오른쪽으로 살짝 어깨를 그렇죠 내밀고 자, 가겠습니다. 배구본드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배구본드 연출 맡은 유인식입니다. 저희 드라마 되게 참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그 시간과 능력과 본인들의 열정을 던져주셨고 또 참 많은 분들이 국내외에서 도와주셔서 마침내 롤칭을 하게 돼서 너무 감격적입니다. 저희 드라마는 아까 보셨다시피 첩보 액션 정치 스릴러 멜로, 서사,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는 한마디로 흥미진진한 드라마입니다. 저희는 가장 드리고 싶었던 선물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흥미진진하게 다음 회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었고요. 그러기 위해서 훌륭한 배우들이 모두 모여서 합심해서 만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승기 씨부터 곡 중에 맡은 캐릭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가본드에서 차달건 역을 맡은 이승기입니다. 차달건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달건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어울리는 캐릭터고요. 스턴트맨 출신의 그냥 평범한 남자가 아주 거대한 음모에 휩싸이면서 그거를 파헤쳐가는 과정을 맡았고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어떤 드라마 캐릭터 중에는 단연코 아마 남성적인 캐릭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재밌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수진 씨. 네, 안녕하세요. 국정원 블랙 요원을 맡은 고혜리 역의 수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고혜리는요, 국정원에 이제 요원으로 있다가 그렇게 신뢰를 크게 받지 못하고 오로코에 파견을 나가 있는 와중에 민항 여객기 사고의 연루가 되면서 민간인 차달건과 함께 큰 사건을 파헤쳐 나가는 아주 입체적인 그런 인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보겠습니다. 자, 문정희 씨 받으시고요.
안녕하세요. 백악관대에서 무비 로비스트 역할을 맡은 제시카리 역을 맡았고요. 아, 저는 여성으로서 편견과 어떤 차별을 딛고 굉장히 어렵게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여성 로비스트예요. 그래서 훨씬 더 야심 있는 그런 인물로 나오고요. 저와 더불어 이경영 씨와 함께 서로 간에 어떤 약간의 그 사연이 있는, 그리고 FX 사업을 성공시키려는 야심을 가지고 존 앤 마크사와 담임자가 같은 무기 로비스트 회사인데요. 그 사이에서 비밀을 가진 어떤 무기 로비스트 여인으로 나옵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밀 관사님 드라마를 참고하고요. 황보라 씨 기대됩니다. 저는 백악관대에서 공화수 역할을 맡았고요. 일명 노는 언니라고 하는데, 밖에서는 화장을 하고 미니스커트에 클럽을 다니는데 안에서는 이렇게 이제 국정요원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행하는 그런 해리를 조력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신성국 씨. 네, 저는 국정원 팀장 기태웅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속한 단체에 대해서 좀 이상하다, 뭔가 좀 이건 아니다. 예. 이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 스포하면 안 된대요. 예. 예. 스포하면 안 된다 그러죠. 예. 이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예,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정의로운 인물이고요. 저기 그 사건에 네, 국정원 팀장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저희 신정목 씨가 이렇게 제대로 말씀을 못하시는 이유는 드라마를 보시면 아, 왜 그랬을까? 네, 이때 신정목 씨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우리 감독님. 네, 우리 드라마가 지금 뭐 촬영이 모두 끝났고 이제 후반 작업 통해서 이제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뭐 촬영하시는 동안 또 뭐 많은 좋았던 기억이 있으실 텐데 그 기억을 한번 되짚어 보시면, 특히 우리 팀워크 아주 대단하다고 들었거든요. 해외 촬영 좀 있었는데 그때도 뭐 무리 없이 끝난 걸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좀 살짝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뿐 아니라 그 계절이 1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촬영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느 한 분이라도 좀 불편한 그 기색을 보이시거나 조금 비협조적인 분이 계셨으면은 참 기간 내내 힘들기 마련인데 저희 드라마에 굉장히 개성 강하고 또 그 어디 가면 다 끝판왕 역할을 하실 분들이 다 모여 계신데도 참 편안하게 앙상블 연기를 하시는 걸 보고 이분들이 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지 알겠더라고요. 근데 여기 특히 이제 우리 모로코 촬영을 한 두 달 가까이 하는 동안 그 여기서 거기까지 가는 한 20시간의 여정도 힘들거니와 그 말도 설고 물도 설고 음식도 잘 안 맞을 수 있고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리고 촬영도 여건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아무래도 액션 촬영이나 힘든 촬영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의 연속이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거기 가 있는 동안 서로 너무 친해졌고 누구누군지는 스포가 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낮 촬영과 가끔 있었던 밤의 술자리 그 기간 동안에 서로들 그 어떤 성숙의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참 사람 자체가 참 좋은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드라마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우정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개인적으로는 일하는 과정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참 좋고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참 극강의 팀워크랄까 네, 행복하게 촬영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이제 말씀하신 극강의 팀워크의 중심에는 우리 유인식 감독님이 계셨습니다. 배우분들 다 인정하시죠,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는 그럼 저희 스태프분께 주시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세리머니. 저희 SBS에만 있는 세리머니인데요. 자, 요 카메라 드릴게요.
자, 다 모여주시죠. 모여서. 네, 뒤쪽에. 여러분들과 잘 나오게, 연습하기 잘 나오게. 네, 앞으로, 네. 땡겨서 그렇게 찍으시면 돼요. 아, 그러면. 네, 얼굴을 다 예쁘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둘, 셋, 주시겠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마이크를 넣어주시고요. 그래요. 나는 이승기 씨부터 마이크를 드시고요. 이제 촬영하신 지 꽤 이제 시간이 지났고, 이제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우선 예전에 캐스팅 되셨을 때 소감 한번 떠올려 주시고, 그 얘기가 더불어서 결정적으로 드라마를 선택하게 된 이유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정말 1년 동안 촬영을 하고, 이렇게 9월 20일에 방송이 되는 걸 굉장히 설레고, 저희도 되게 아까 보면서 두근두근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자님들 오셔가지고 이렇게 또 지켜봐 주시니까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요. 먼저 사실 유인식 감독님과 또 촬영 감독이신 이길복 감독님과 장영철, 정경수 작가님과는 제가 군대 제대하기 좀 전에 일단 원래 감독님하고 촬영 감독님이랑 친분이 있어서 그냥 술 한잔하고 밥 먹다가 이제 이 배가본도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다행히 또 제가 뭐 그때 한참 밀리터리에 심취해 있어가지고 네,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이 됐고요. 감사하게도 정말 너무 큰 작품에 이렇게 제가 캐스팅돼서 제가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벅찬 그 감정이 어쨌든 이 드라마에 열정을 다 녹여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열정을 저희 화면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배주지 씨. 네, 저도 이 작품을 처음 제안받고 대본을 받고 읽었을 때 굉장히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첩보 액션 장르라는 것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서 굉장히 호기심이 들었고 설레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고엘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이 작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점점 성장해가는 그런 해리의 모습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정목 씨. 네, 저도 제가 해보지 않았던 캐릭터고요. 그리고 이야기 자체가 너무나 끌리는 이야기였고 꼭 해야 될 이야기였고 그리고 또 승기 씨 말한 대로 너무나 저희가 이때까지 해보지 못했던 구현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할 요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신성록 씨가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문정희 씨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멋진 배우들도 지금 다 앉아 계시지만 오늘 함께하지 못했던 선배님들, 다른 동료분들이 정말 너무 멋지셨어요. 그 캐스팅만으로도 가슴이 설레는데 저는 대본을 받자마자 한국에서 이런 드라마를 한다고?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왠지 생각이 나면서도 또 그 안에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색깔에 굉장히 매력이 느껴졌어서 저도 여기 성목 씨도 그러셨지만 그동안에 안 해봤던 캐릭터였고요. 또 비밀을 가지고 있는 여자 무기 로비스트와 또 그 이경영 씨의 어떻게 보면 남자들의 세계에 제가 들어가서 유리밖을 깨는 그런 여자였기 때문에 어떤 야심을 보일지 또 어떤 비밀을 간직할 수 있을지를 시청자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저는 선택하게 됐고요. 저희 촬영 현장은 정말 제가 유인식 감독님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 드리면 안 계시구나. 진짜 너무 멋진 분이세요. 한 번도 이렇게 큰 소리가 촬영장에서 1년 동안 난 적이 없을 정도로 너무 저런 감독님이 계시는구나. 엄청나 많은 분들을 한꺼번에 잘 다루시고 또 이렇게 조화롭게 잘 끝날 수 있었던 것은 감독님과 스태프진들의 엄청난 노력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대단하셨고 멋지다고 선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2003년 SBS 공채 탤런트로 데뷔를 했는데 네, 그때 하인일 뭐 이런 역할을 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이름 역할, 이름을 읽는 역할인데 공미라고 인간시장에 장영철, 정영승 작가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번에 만난 거예요. 그러다가 꽃게 헤어만 했었어요. 근데 공, 화숙이에요. 공식 공신 거예요. 그 공식을 좋아하나 싶었어요. 아무튼 그랬고요. 그래서 꼭 해야만 했고 너무너무 감사했고 그때 30만 원 월급 받으면서 SBS 감독님들한테 저 좀 써주세요 하면서 인사하러 드리러 갔을 때 항상 유인식 감독님이 저를 예뻐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이 제가 보는 꼭 해야만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때 그 기억을 더듬어봤을 때 지금 드라마 출연하길 잘하신 거죠? 너무 감사하죠,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라 씨의 또 맹활약을 저희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 일단 두 분 이승기 씨랑 수지 씨한테 질문 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250억 제작비가 처음부터 이제 좀 크게 화제가 되면서 대작이라는 앞에 타이틀이 붙고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주연 배우로서 그걸 이끄는 입장에서 이런 상황이 좀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는지 또 이승기 씨 배우 수지 씨는 국가에서 이후에 지금 6년 만에 거의 재회를 하신 거잖아요. 부담감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감독님께서 그리고 또 모든 스태프들, 촬영 감독님께서 완벽한 현장을 준비해 주셔서 사실 약간의 불안감은 뭔가 아 이게 과연 잘 될까라는 어떤 불안에서 사실 출발을 하는데 감독님과 촬영 감독님 그리고 또 모든 현장 스태프들이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렇게 대본보다 훨씬 더 재밌게 그리고 극을 해치자면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연출을 해주셔서 정말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었고요. 촬영하는 내내 지금도 저는 그냥 제가 맡은 차달권이라는 연기 역할에 대한 연기만 집중하면 사실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이런 배가본드 현장에서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면서 촬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지 씨도. 네, 모든 작품을 할 때 그런 부담감이 항상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안고 이렇게 좋은 스태프분들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1년여간의 촬영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촬영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기 오빠랑은 정말 6년 만에 다시 만나서 또 호흡을 맞추게 됐는데 그때 같이 호흡을 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서 다시 작품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굉장히 반가웠고 더 좋은 호흡으로 촬영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승기 씨도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이 두 번째 작품을 한 가지 이외에서 만나는 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수 씨 같은 정말 대표하는 여배우와 다시 만나는 건 쉽지 않은데 배가본드에서 재회를 하면서 너무 좋았고 무엇보다 그 당시에도 좋았지만 지금은 뭐 연기적인 측면도 물론 당연히 좋았고 이런 여배우였구나 정말 훌륭한 여배우 애티튜드도 너무 좋고 현장에서 촬영을 하는 이만한 어떤 그런 많은 모습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밝게 임해주셔서 사실 이게 몸이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정말 찡그린 표정 하나 없이 너무 쿨하게 임해줬기 때문에 우리 드라마가 또 굉장히 수월하게 잘 촬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두 번째 호흡도 저희가 기대하면서 드라마를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TV리포트의 이유인 기자라고 하는데요. 이승기 씨랑 수지 씨는 이번에 액션 연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하고 이승기 씨는 굉장히 유단점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면 유단자로 나오시더라고요. 아. 실제는 몇 단이신지 궁금해요. 액션 그리고 유단자. 네. 액션은 저희가 정말로 액션이라는 장르에 굉장히 충실한 드라마예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16부작인데 16부 내내 꾸준히 액션이 계속 큰 액션씬들이 나오고 그냥 몸으로 하는 액션도 있지만 카스턴트, 뭐 총격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액션들이 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수지 씨를 비롯해서 배우들이 이제 액션 스쿨에서 한 두 달에서 세 달가량 계속 호흡을 맞추면서 준비를 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수월하게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촬영 전에 정말 두 달간을 열심히 다 같이 모여서 무술팀과 기본기를 열심히 다졌고요. 같이 이렇게 체력 단련을 좀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돈독해지고 그러면서 액션 준비를 했고 또 총격씬도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격 훈련도 아주 열심히 받았습니다. 도합 몇 단인지 태권도는 1단 그건 웬만해서 군대에서 다 이제 다 있고요. 태권도 1단 그리고 다른 건 없으니까 도합 1단입니다. 예. 아, 그 중에서는 몇 단인지는 굉장히 뭐 몇 단 많이 예, 그게 예. 그게 사실은 저기 애드립이에요. 예, 도합 뭐 몇 단이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애드립 일부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저는 그냥 그런 유단자는 아닙니다. 예. 일단이지만 굉장히 강한 일단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 또 드리겠습니다. 부산일보 김상혁이라고 합니다. 그 이승기 씨, 수지 씨, 그 다음에 문정희 씨 계신 분인데 일단 두 분께는 이 촬영한 장소가 모로코 탕헤르잖아요. 그리고 본 시리즈가 탄생한 일종의 액션의 성지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 액션 연기를 하면 어떤 소감이나 감상이 들었지 좀 궁금하고요. 네, 문정희 씨 같은 경우는 이번에 포스터를 봐도 딱 저기 극을 이끌어가면서 두 사람의 대적하는 메인 빌런 역할을 수행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이제 악역도 오랜만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시고 또 어떻게 연기하셨는지 좀 소감 좀 부탁드립니다. 본 시리즈를 촬영했던 그리고 아마 제 기억에 본 얼티메이텀 시리즈에서는 나왔던 도시랑은 거의 동일한 장소에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 공교롭게도 그 본 시리즈 로케이션 매니저분과 저희 로케이션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굉장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신데 제가 들은 걸로는 이제 사실 이제 한국에서 헐리우드를 촬영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 드라마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고 별 기대를 안 했다가 저희가 찍어내는 영상이랑 퀄리티 그리고 일을 진행하는 어떤 그런 방식들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는 거는 로케이션 동안 짜놨던 스케줄을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모든 수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쪽에서 굉장히 놀랐고 또 모로코에서 이제 저희가 밤 촬영을 하고 있을 때 막 팬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약간의 다과 같은 느낌의 그런 걸 해주고 막 하는 거 보면서 도대체 얘네 헐리우드의 맷 데이먼이 와도 아니랬는데 도대체 누구냐 얘네 그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시고 저희가 찍어놓은 이제 영상들 보면서 아마 모로코 탕헤르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영화 중에서는 손에 정말 꼽을 정도로 너희가 많이 잘 담아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모로코 내에서 촬영한 분량도 상당히 이제 많았고 분량적으로 볼 때도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좀 기분이 좋았죠.
어떠세요? 그러면 그때 도와주신 분들께 일단 여기서도 한번 감사의 말씀 해주시면 기사를 통해서 접하실 수 있어요. 네, 저희가 사실 매일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그분들이 없었다면 그 안전 문제나 그리고 정말 저희가 타이트한 스케줄 속에서 움직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잡음 없이 안전사고 없이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모로코 현지 스태프들 그리고 모로코에 협조해주신 그냥 시민분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배려 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지 씨. 네, 저도 이렇게 해외에서 촬영을 오랜 기간을 촬영한 게 처음이어서 처음에는 적응이 조금 힘들었고 불편했던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또 워낙 그 촬영 모로코 현지 스태프분들이 그런 불편함 없이 잘 이렇게 해주시고 최고의 스태프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정말 걱정 없이 촬영을 잘 할 수 있었고요. 또 모로코 시민분들도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셔가지고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이크를 문정희 씨 빌러. 네, 저는 네. 제가 스스로 악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배수지 씨, 이승기 씨의 대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있습니다. 무기를 팔아야 하기 때문에 민간기 항공에 이 사고가 생긴 것과 연관이 있고요. 제가 입을 열면 너무 많은 스포일러가 발생을 할까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의 관계는 지금의 아군은 미래의 또 아군이 될 수 없고 지금의 적은 또 미래의 적이 될 수 없다라는 말로 함축하여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처음으로 이런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한 매력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경영 씨와 되려 적당한 애정과 약간의 자격지심과 이런 것들이 이 제시카리를 훨씬 성장시키고 뭔가의 이 분노와 야심을 만드는데 큰 이바지를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근거로 연기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 여자는 정말 자기 야심만을 있었던 여자여서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사실 굉장히 스포일러가 많네요. 얘기하려니까 그죠? 네, 그런가요? 네. 그래서 보시면 아실 것 같습니다로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한 말씀 드리자면 무엇보다도 문정희 씨의 재발견을 이 드라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예. 보셨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예, 봤습니다. 예, 저도 이야기를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황제. 또 재벌이세요. 아, 이제 팀장이 되셨어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신성록 씨를 잘 아시는 분들이 팀장역을 맡았다고 했을 때, 여느 팀장과는 다른 포스가 느껴지실 거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어떠세요? 요번에 이제 감찰팀장, 특히 국정원의 감찰팀장 역을 하시면서 캐릭터를 준비해 오셨던 그 과정을 조금만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정이요? 맞습니다. 예. 야, 뭐, 이렇게 승기 씨처럼 이렇게 뭐 스턴트맨이면 저도 이렇게 과정을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이렇게 너무 감찰을 어디서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어서 국정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직원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있는 일들 뭐 예를 들면 명함을 저를 주셨는데 그 명함이 본명이 아니고 뭐 이런 뭐 그런 경험들을 좀 해보면서 조금 다는 아니지만 조금 그런 에피소드랑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제가 피부를 느낄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 또 가면 또 밑에 우리 다 가봤지만 또 총을 쏘볼 수 있는 곳 쏴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예, 거기서 총도 쏴보고 또 예, 잘했다고 참 잘했어요. 증서도 받고 그랬습니다. 네. 아,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그 경험 수준이죠. 왜냐면 뭐 국정원 직원들을 만나셨다고 잘못 오해하면 국가 기밀이 또 들리실 수 있을 거라는 오해 때문에 그냥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었던 거죠.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제 그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 내부적인 어떤 이런 일도 있었다 뭐 이런 지나간 일이라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경우는 없죠, 보통. 근데 저희가 이제 국정원을 다룬 그런 드라마이다 보니까 그런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알겠습니다. 다른 캐릭터가 아니라 바로 기태웅 역할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조선의 문재영 기자고요. 일단 이승기 씨께 질문 드릴게요. 밀떡 되셨다고, 롤린터리 덕후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지난 작 발표회에서도 또 재입 때까지 공약으로 거실 정도로 되게 심취해 계시는데, 아직도 심취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심취해 계셨었는데, 좀 이번 군 경험이 이번 작품에서 좀 많은 도움을 주셨는지가 궁금하고, 수지 씨는 사실 이 국가에서 때는 이승기 씨가 군입대 전이었고 지금 이제 군입대 다녀오고 후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6년에는 밀덕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밀덕이 됐는데 좀 달라진 점과 그 부분 좀 액션에 임하는데 좀 이승기 씨의 밀덕 그런 경향이 도움이 좀 됐는지 궁금하고 또 문정희 씨는 약간 제가 첫 회를 그때 시사로 봤는데 그러니까 영어를 하시는데 되게 미드처럼 하시더라고 정말 미국 드라마나 이런 정도로 네. 네 그래서 그 준비하셨는데 좀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신성욱 씨는 제가 볼 때 이 SBS와의 궁합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이번에도 좀 어떤 궁합 보여주실지 시청률 공약이랑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비교적 간단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궁합 뭐 좋은 거 사실이었고요. 이번 사실 제가 매 작품 할 때마다 사실 제작 발표 현장에서 저희 작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못 드려요. 근데 하지만 저희 이번 작품 진짜 잘 될 것 같습니다. 감히. 그래서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안 됩니다. 신성록 씨 책임으로. 아니 잘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 또한 해보지 못한 경험들 많이 보고 또 저희가 현장에서 찍는 것들도 저희가 또 느껴보고 또 뭐 그런 영상도 보면서 너무나 이 새로운 차원의 이제 드라마일 것 같다라는 추측을 저희도 일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거를 시청자분들도 똑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시청률 공약이요? 뭐 승기 씨 뭐 어떻게? 예. 예. 몇 퍼센트 예상하세요? 저는 공약 걸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저 무공약으로 가겠습니다. 네. 수지 씨는 몇 퍼센트? 다 무공약이요? 예. 네. 제가 총대를 짊어지고 30% 정도. 30 나왔습니다. 와. 30 하면 어떻게 공약을?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어떻게 한번 모여요? 30% 나오면요? 뭐가 됐든 뭔가를 좀 의논해봐야죠, 당연히. 네, 의논해가지고 그 네. 30%에 걸맞는 저희가 공약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도 될까요? 네. 괜찮으시겠죠? 어떤 급한 결정보다는 네, 좀 회의를 거쳐서 네. 그 사랑에 보답드리는 어떤. 네. 네. 고맙습니다. 기자님께서도 오케이 해주셨으니까 30일 나올 때까지 저희도 열심히 시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 경험이 저는 정말로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제가 나와서 막 군 얘기를 많이 하면 막 되게 많이 또 웃으시고 아직도 못 봐 헤어나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많이 헤어는 나왔고요. 그렇지만 저는 아직도 그 군에 대한 되게 자부심이 있고 되게 우리 대한민국 군을 좋아해요. 네, 정말로 가서 있다 보면 정말로 그 존재에 대한 소중함을 되게 많이 알게 되고 그 안에서 배우는 어떤 남성성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도움이 됐던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총 쏘는 법이나 파지법이나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했던 경험들이 좀 있어서 네, 물론 여기가 더 디테일하긴 하지만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자신감 있게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네, 경험이었습니다. 승기 오빠와 같이 한 전 작품에서도 같이 액션을 했었는데
이제 승기 오빠가 밀덕이 되고 난 후에 좀 더 날렵해지고 몸도 더 가벼워지셨고 얼굴에 살도 없어지셨고 근육도 막 이렇게 생기신 것 같고 굉장히 훨씬 몸 쓰는 게 더 날렵해지셨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대답은 그러면 그렇게 듣고요. 자, 영어 우리 원래 민정희 씨는 영어를 잘하시죠, 그죠?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은 제 영어 수준은 중학교 때인데요. 그 이번 작품에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제가 영어 대사가 한국말 대사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겁이 많이 났었었고요. 하지만 도전한 마음이 생겼었고 또 이 대사를 물론 이 드라마 써주신 분들이 영어에 관련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주셨지만 제가 사실은 제 식화가 재미교포예요. 그렇다고 완전 네이티브는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영어를 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드라마가 넷플릭스에도 나가고 전 세계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어깨에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 여기저기 그 영화에 종사하셨던 영어를 잘하는 원주민을 찾아가서 캐릭터에 대한 많은 설명과 더불어서 같이 적절한 수준의 대사들을 많이 쓰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FX 사업에 나오는 PT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걸 하는 장면이라든지 별거 아닌 욕을 한마디 하는 장면이라든지 등등도 그분의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사실은 이런 자리를 빌어서 되게 너무 고마웠고요. 한 줄짜리도 밤새 고민해서 내뱉을 수 있게 많이 고민해준 친구가 있었던 덕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배우분들하고 직접 해보니까 제가 이게 영어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너무 많이 힘을 받아서 주변에서 할 수 있어서 전 새로운 경험이었는데요. 연습 시간이 좀 걸렸어요. 네. 그만큼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넷플릭스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방영이 될 텐데 뭐 원어 영어를 쓰는 원어민들도 전혀 어색하지 않게 다 접하실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마이크를 일단 황보라 씨. 네, 보라 씨는 우리 이제 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건이 터지고 굉장히 긴박하게 이제 사건을 해결해 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스토리를 펼쳐나는데 그 중심에 있는 혜리 씨를 도우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한 줄기 빛, 한 줄기 비타민 같은 역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알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럼 특히 이제 캐릭터 낮과 밤이 다른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이제 뭐 위상이라든 어떻게 소화를 하려고 준비를 하셨는지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시죠. 원래 시놉시스에는 그렇게 나와 있었는데 1부에는 너무 많은 분량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뭐 놀고 이런 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시즌 2 때 그런 장면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그래서 사투리를 썼어요 제가. 제가 부산 사람인데 사투리를 쓰면서 좀 어떻게 좀 그래도 살려볼까 해서 처음으로 제가 드라마에서 사투리를 했고 제가 좀 코믹적인 이미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해가 되자 심각한 거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너무 이러면은 해가 될까봐 좀 그 선을 왔다 갔다 하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방해될까봐 또 물 흘리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많이 조율하느라 힘들었습니다. 예. 자 그럼 이렇게 하시죠. 우리 공 캐릭터로 그 사투리 쓰셔서 시청자분들께 좀 많이 도와달라는 인사를 한번 해주시죠. 배워본도 많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짧고 굵게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복 씨한테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 리터이나 황후의 품격 같은 여러 작품을 거치면서 이제 자주 금수저 캐릭터로 등장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나왔던 캐릭터들과 이번에 연기한 캐릭터와의 그 차별점을 위해서 좀 감정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친구들 진짜 제가 인간적으로 많이 의지하면서 촬영하고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막 개인적인 고민 등도 뭐 토론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 친구들한테 제가 아, 진짜 이제 막 연기에 대한 고민을 막 얘기할 정도로 이번 캐릭터는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이번 씬 찍고 나서도 와 끝나고 와서 우리끼리 이제 뭐 한잔 할 일이 있으면 하, 나 어떡하니 막 이러면서 막 승기나 수지 씨한테 제가 동생들한테 어, 내 연기 어떡하니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근데 이제 저는 항상 늘 좀 톡톡 튀고 좀 다음이 예상되지 않는 그런 캐릭터를 좀 맡아왔어서 좀 운이 좋게 좀 보였다고나 할까요? 근데 이번 캐릭터는 그런 캐릭터 전혀 아니었고요. 이때까지는 되게 외면적이고 그렇게 했던 캐릭터는 지금은 되게 내면적이고 되게 많이 제 팔다리를 잘라야 하는 어떤 캐릭터였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많이 깎아내고 내면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고 힘들었어요. 그리고 이 내면이 흔들리고 내가 갈 길을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방법도 굉장히 어려워서 힘들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고민의 시간이 많았죠. 그것들을 표현해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뭐 내면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표현을 안 하면 안 되고요. 되게 극적인 표현을 해야 되는데 또 할 방법이 없는 그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도 네 아무튼 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근데 유인식 감독님이 제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제 팔다리를 다 잘라주시면서 제 캐릭터를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고자 하는 대로 처음에 천방지축했으면은 조금은 덜 단단한 캐릭터가 나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많이 잘라주셨기 때문에 네, 장가지가 없는 조금 더 단단한 캐릭터가 좀 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냥 많이 준비하기보다는 좀 이렇게 동물적으로 이렇게 좀 던져져서 이렇게 감으로 하는 편인데 그거가 다가 아니란 걸 유인식 감독님이 알려줘서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좋은 캐릭터가 탄생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둘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를 네, 1분단 쪽으로 네, 멀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문화일보 김민구 기자인데요. 그 오늘 예고편 재미있게 잘 봤고요. 근데 그 예고편을 보니까 좀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일단 그 감독님이 계셨으면 감독님한테 좀 같이 물어봤으면 좋겠는 게 안 계시니까 그 이승기 씨하고 배수지 씨한테 대표적으로 여쭤볼게요. 아까 전에 이승기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모로코 로케이션이 아무래도 그 영화 유명한 본 시리즈의 로케이션 장소이기 때문에 이승기 씨가 예고편에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그 겹쳐지는 캐릭터가 누구나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무슨 뭐 본 아이덴티티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전에 첩보 드라마인 아이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시감이 여러 군데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이제 주연 배우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을 테고 이제 늘 뭐 어떻게 좀 다르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게 이걸 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을 텐데 그 첩보 영화가 사실은 요즘 이 작품이 넷플릭스에도 뭐 소개된다고 보는데 그 첩보 영화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뭐 킬링 이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좀 다른 차원의 첩보 드라마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주연 배우로서 이승기 씨는 이걸 좀 어떻게 흥미진진하고 다르게 보일 수 있게 가져갈 수 있을까? 기시감이 있는 걸 어떻게 배제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좀 해주시고, 배수지 씨는 그 이제 주연 여배우로서 그 사실은 그 이제 연기자로서 어떤 그 큰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올 4월쯤에 이제 소속사를 옮기면서까지 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마음가짐과 각오를 단단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 전부터 촬영은 이루어졌겠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작품은 그런 과정의 첫 번째 작품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좀 남다른 배우가 되겠다 연기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남다른 그 각오가 있었을 텐데 이번에 만약에 예고편을 같이 좀 오랜만에 봤을 테니까
예고편을 보고 나서 본인의 스스로 연기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한다면, 아, 이 부분은 좋았던 것 같다. 또 이 부분은 조금 모자랐던 것 같다. 이런 것을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떨까요? 네. 일단 저희 드라마가 아까 말씀하신 타 드라마들, 뭐 본 시리즈나 아니면 본 시리즈는 벌써 10년 전에 이제 작품이고, 본을 기점으로 상당히 많은 액션들이 되게 리얼 액션으로 변화했고, 수많은 액션들이 정말 요새는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모든 액션 첩보 영화는 주인공이 훈련받은 요원이라든지 전직 요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뭐 본 시리즈 같은 기억을 잃어서 찾아가는 그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 굉장히 스페셜리티에 올라가 있는 요원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배경이고요. 저희는 정말 그냥 특수훈련은 받아본 적도 없는 그냥 일반 민간인이 우연찮게 나의 조카가 비행기 추락사고로 추락을 하면서 죽음... 예. 예, 그것까지는... 아, 이거 보도자료에 나온 거라서요. 예,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예고편을 보셨다시피. 근데 정말 그 마음만 가지고 달려가고, 저희가 감독님과 가장 다른 액션과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절대 화려함을 위한 액션을 화려함을 위한 화려함 보여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 스타트가 내 조카에 대한 죽음에 대한 어떤 의문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장에서도 저희가 원래는 이제 모로코 지붕 뛰어다니다 차로 타고 거기서 그 차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시 오토바이도 막 타고 다니는 그런 게 있었는데, 현장 고민하면서 이제 감독님께서 아 오토바이는 다 배제하자, 오토바이 너무 화려하고 일반 민간인이 내 조카를 위해서 간다면은 뛰어가지 오토바이를 타거나 그 화려한 볼거리의 기술을 보여줄 것 같지는 않다 해서, 저희 액션은 그런 좀 감정이 느껴지는 액션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조금 많이 다를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나는 다른 했던 액션의 어떤 롤 모델들과는 제가 참고할 이유가 별로 없었고요. 오히려 그거를 그냥 더 보지 않고 그냥 덜어내는 연습을 좀 많이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가 그 좀 더 인간적인 이승기 씨의 액션을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수지 씨 역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이 작품을 처음 선택했을 때도 이 해리라는 역할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또 유인식 감독님 작품을 하면서 좀 이렇게 배워보고 싶었던 부분도 있고, 또 수많은 굉장히 대단하신 선생님들과 함께하면서 제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극중 해리의 캐릭터가 계속 드라마 속에서 성장하는 것처럼 저도 계속 연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들이 이 드라마에서도 잘 보여줬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드라마 중간에 이렇게 소속사가 바뀌게 되면서 조금 저는 약간 혼란스러웠던 부분도 있었지만, 워낙 장기간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저는 뭐 소속사를 떠나서 계속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네,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드라마를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세계 팬분들께 인사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민 씨. 네. 배가본드 저희 드라마 뭐 어떤 이유로 봐주세요 하는 것보다 정말 재밌습니다. 네. 재밌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는데 정말 지루하지 않게 즐기시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더불어 굉장히 좋은 기회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좋은 작품을 또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또 멋지게 만든 작품을 전 세계 우리 분들이 봐주실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무한한 영광을 느끼고 있고요. 이 드라마가 공개가 되고 과연 많은 분들이 어떻게 또 봐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자, 배준 씨. 네, 저희 드라마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기다려졌고 이 순간을 굉장히 기다렸고 저도 굉장히 두근거리는데 저희 드라마 정말 볼거리도 많고 많은 인물들이 매력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풍성한 드라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렇게 발표하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도 수지 씨가 오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복 씨. 네, 저희 드라마 뭐 정말 한땀한땀 열심히 한신한신 찍었고 그 씬들이 저희들이 여태까지 있었던 드라마와는 좀 다른 상상력 새로울 거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갖고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청자분들한테 전달이 꼭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기대를 한번 해주셔도 될 만한 그런 작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네, 믿음 가는 말씀 감사합니다. 신성복 씨. 저는 신성복 씨의 그 공약에 시청률에 기대를 걸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을 들이셨고 또 1년여 만에 촬영과 또 후반 작업을 통해서 또 완성도 있는 작품을 TV에서 SBS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실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일 텐데요. 꼭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넷플릭스도 보실 수 있으니까 다시 보기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 정말 1편, 2편이 나가면 저는 좀 커다란 반향이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SNS에도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셔서 감사합니다. 네, 배가본드 홍보대사 나오십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라 씨. 네, 대하드라마 배가본드 1년 동안 열심히 한 거 이제 곧 방영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홍보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홍보라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말씀 다 이렇게 잘하셨고요. 이제 마이크 놓으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만큼 자 진심을 담아서 일어나 주시고 예 다시 한번 우리 그 오신 기자분들 그리고 방송을 기다린 시청자분들께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하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해주시고요. 네 배가본드 많은 사랑과 격려 그리고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례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